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쉽게 출제해가지고 6만 명이 합격을 했어요. 거의 뭐 절반 이상, 절반 한40% 넘게 합격을 했어요. 6만 명.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2회 때부터 10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너무 많이 선발해서. 그 시험 실패한 게 너무 그 많이 뽑아가지고 한 번만에. 그래서 2회 때부터 10회 때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선발했고, 1년에 3,000명씩 뽑았습니다. 절대평가했습니다. 1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했습니다. 1회 때만 절대평가하고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해서 2년에 3,000명씩 선발하다가 10회 때 시험이 1999년도 IMF를 맞이해서 99년도 10회 시험은 IMF 그 실업자 극복 차원에서 만 명을 선발한다는 게 국토부 그 방침이었습니다. 이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래요. 실업은 자발적 실업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취직은 할수 있죠. 근데 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실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만명 정도 선발한다고 했는데 문제 난이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14,700명 정도 거의 15,000명 가까이 합격을 했어요. 10회 때. 그래서 이제 10회 때부터 지금까지는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약만 명에서 15,000명 정도 지금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2,000명 정도 선발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더라고요. 이제 계속 만 명에서 15,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다 지금 현재는 한 12,000명 정도 선발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회 때부터 지금까지는 난이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 중에는 출제하는 분 중에는 통계 전문가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험은 반대로 됩니다. 그 지금 올해가 아니고 작년 시험이네. 벌써 이제 올해 1월 1일이죠. 오늘이 작년 시험은 좀그 평소 난이도에 비해서 약간 실패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학개론을 출제했던 분이 뭐 총론하고 경제 파트는 이 여기 모근대에 있는 정재호 교수님이 출제했고, 감정평가 부분은 저기 가운데 장희순 교수님이 출제를 하셨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엔 쉽게 냈대요. 근데 출제를 하고 나니까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을 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이거 합격자 많이 나온다 해서 계속 높이라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가지고 학개론 같은 게 계산 문제를 무려 13문제나 넣었다더라고요. 11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거미집 이런 데다가 함수를 넣어가지고 13문제가 사실상은 13문제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 출제했던 분들은 이의 신청이 작년에 두 문제를 받아줬죠. 학개론 두 문제 이의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그 출제위원 들어갈 때 각서에 이의 신청 두 문제 받아주면 2년간 출제위원 못 들어간다 각서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작년에 냈던 분. 그 쉽게 나온다고요. 올해는 이제 반대로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이 항상 반대로 나옵니다. 해마다. 그래서 막 작년에 또 학개론 어려웠다고 올해 막 학개론만 열심히 하다 보면 올해는 이제 민법이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 전문가가 들어가서 통계를 내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지금 2차가 이때까지 거의 12,000명 정도 선발했는데 작년에는 몇명 뽑았어요? 작년에는 8,956명. 8,900 합격자가 8,956명밖에 선발을 안 했습니다. 2차가 만명 밑으로 된건 최근 들어서 처음입니다. 계속 만뭐 2,000명 이상 됐었는데요. 8,956명이 됐고 지금 현재 1차 합격자가 몇명 있느냐 하면 1차 합격자가 16,992명이 합격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합격돼 있는 분이 그럼 내년에 12,000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면 지금 1차 합격자 중에서 절반은 떨어지겠죠? 1, 2차 동시에 합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절반 이상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요즘은 추세가 보면 그래요. 1차만 공부해가지고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봐가지고 2차만 봐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 2차 같이 하고 그렇게 한두번 하고 나면 한 6년 지나가죠? 그러면 정신병자 돼요. 한 5년 회복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이거 국립에서 공부. 그래서 아예 1, 2차 같이 하시라고 처음부터 1차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랬다가 합격은 하고 2차만 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정말 그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것도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니까 포기할 수도 없죠. 이거 마약이에요, 마약. 아예 뭐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포기라도 하는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올해는 1차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2차는 합격했어요. 근데 내년에 보면 또 1차는 합격하고 2차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미쳐요.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한 번만 해 합격하시는 것이 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2차 과목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많이 떨어지니까. 그럼 2차는 지금 올해 작년에 시험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가 맡은 과목이 쉬웠고 뭐 대체로 공법이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법, 등기법 이런 거 좀 어려웠다고 알고 있죠. 그럼 올해는 이제 올해 시험은 반대로 나오겠죠. 2차 중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가 맡은 과목 이게 최고 어렵게 나오고 오히려 공법 같은 거는 쉽게 나올 개연성이 있죠.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작년에 사람들이 어려웠다. 작년에 무슨 과목이 어려웠냐 물어보고 그거는 올해는 반대로 쉽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쉬었던 과목이 올해 어렵고 수능도 보세요. 해마다 수능 시험도 보면 뭐 올해 수학이 어렵다 하면 내년에는 수학이 쉽고 이렇게 반대로 나오죠. 항상 반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통계 전문가가 들어가고 출제위원이 거의 학개론 민법 이런 것은 거의 9명씩 들어가고 그래요. 출제위원 이번에 올해는 작년에는 물론 학개론 5명이 출제했다더라고요. 한 명이 8문제씩. 그래서 출제위원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검토위원이 있고 그 선정위원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왜냐하면 학개론은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학문일 뿐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다른 것은 법조문이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이 신청 대상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출제하는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원 책들은 하나도 안 가져간대요. 전 출판사 거 전혀 안 들어가고요. 참고하는 서적이 약 150권 정도 있대요. 산업인력공단 그 출제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 부산의 구포에 건물을 하나 사놓고 아예 옛날에는 콘도에서 출제를 했대요. 그 콘도에 밖에 그 펜스 쳐놓고 뭐 내부 수리 중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산업인력공단의 건물이 부산의 구포에 있대요. 그래서 한 12일 전에 들어가요. 거의 출제로 들어가면 그 시험 1차 시험 끝날 때까지 오전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오후 돼야 나온다더라고. 휴대폰도 다 압수당하고 아무것도 인터넷도 못하고 휴대폰도 못하고 전화도 못해요. 그 출제위원 들어가면은. 그 제가 좀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니까 가르쳐줄 수가 없다더라고. 가르쳐주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출제할 거 8문제 출제할 거 만들어가지고 저주고 가서 그거에서 그대로 출제하면 되겠죠. 농담으로 그냥 좀 가르쳐주고 가면 안 되냐 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문제 유출된 적도 있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구속되고 했잖아요. 산업인력공단 직원들 복사해가지고 막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이제 없습니다. 이미 사고 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입니다. 시험 과목. 뭐 시험 과목은 물론 다 알고 오셨겠지만 그 이게 시험 과목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게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시험 과목은 계략적인 절차를 보자고요. 1차 과목이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학개론이 먼저 나오죠. 시험에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이 있는데 이게 개론인데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개괄적인 것만 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포함합니다.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부동산 학개론이 있는데 뭐 저도 시험을 한 10번 이상 봤습니다. 시험을 강의하면서 계속 봐가지고 두 번 저는 합격했습니다. 근데 뭐 한 번은 공부해가지고 합격했고 한 번은 공부는 안 해도 계속 시험 보다 보니까 쉽게 나왔을 때 저는 10회 때 14회 때 두 번 합격했어요. 10회 때 쉽게 나와가지고 9회 때까지 어렵다가 10회 때 쉬어가지고 합격했고 14회 때 쉬어가지고 제가 그때 3만 명 넘게 선발했거든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5회 때 어렵게 나왔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그 해마다 한 해는 쉬우면 한 해 어렵고 이렇게 돼요. 과목별로. 그래서 저도 뭐 학계는 거의 과락 나와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 공부 안 하니까 잘 저는 또 법적으로 이 공부를 해놓으니까 학계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1차 과목을 둘 다 잘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즉 학계로는 부동산 경제학이잖아요. 약간 수학적 기초가 있어야 되거나 이래요. 학계로는 그것도 잘하고 법도 잘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고요. 그 계산 문제가 보통은 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올해는 순수 계산 문제만 11문제, 아 작년에 순수 계산 문제만 11문제, 사실 그 거미집이론까지 포함하면 13문제가 무려 나왔어요. 그럼 올해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제 평소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겠죠.
어렵게 내려면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내요. 그 계산하는 문제는 쉬운 분들은 가장 쉽고요. 어려운 분들은 가장 어려워요. 아예 어려운 분들은 손을 못 대죠,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계산 문제가 약하거든요. 이 감정평가는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 계산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평균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나머지 과목은 전부 다 법입니다. 5개 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각각 40문제 출제가 되고, 40점 밑으로 과락이 없어야 되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는 합계론이 오히려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합격이죠. 민법 40점, 합계론 80점이면 평균 60점이니까 합격이죠. 근데 만약에 민법이 37.5점 나오면 40문제니까 한 문제에 2.5점이죠. 37.5점, 16문제 맞춰야 되는데 15문제 맞추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한 과목, 민법 한 과목 15문제 맞춰가지고 불합격되면 무조건 다른 과목 다 100점 받아도 불합격이죠. 1차 한 과목만 과락이 나오면. 그래서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80점 이상 받아봐야 쓸 데가 없죠. 우리 줄 데가 없다고, 보태줄 데가. 그러니까 80점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이 옛날에는 1분에 한 문제 해가지고 40분 줬는데 지금은 50분 주잖아요. 시험 한 과목에 시간을 더 줘요. 그래도 1차는 시험이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아요. 딱 맞다고, 시간이. 그 시간 안배를 못하면은 너무 한 과목에 막 고민을 깊게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개론 이렇게 나오면 학개론에 막 신경 쓰다가 나중에 민법 한 10문제 풀고 있으니까 시간 10분 남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떨려가지고 풀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 안배를 잘 하시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고 일단은 80점만 맞으면 되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민법 뭐 다 공부하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일단 처음 오셨다고 보고, 민법은 총칙이 있고, 크게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일단 민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법 중에서는. 계약법 또는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민법은 1958년도 제정이 돼가지고 6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60년부터 시행했겠네요. 뭐 시행 시기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 일제시대 때 그 해방되자마자 제정돼가지고 한 번도 개정되지를 않았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총칙하고 물권법, 계약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딱 개정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성년자 나이 20세에서 지금 19세로 개정된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부르던 것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요것밖에 없어. 총칙에서 바뀐 거는. 그럼 뭐가 바뀌냐면 민법은 전부 친족상속법이 바뀌었다고요. 상속. 옛날에는 장남한테 상속해주던 걸 지금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다 해주죠. 이런 것만 바뀌고 나머지 계약법, 물권법은 하나도 개정이 안 됐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용어가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민법에 보면 뭐 통정의 표시 이런 말 나와요. 통정의 표시. 근데 이런 게 지금 허위도 지금 한국말로 하면 거짓, 이렇게 다른 법에서는 이걸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 부정한 방법 이런 식으로 말 다 바꿨어요. 그 다른 과목은 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돼 있는데 지금 민법만 통정했다. 제가 어릴 때 뉴스에 보면 통정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거 나왔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통정이, 통정하다 구속된 거는 정을 통했다, 바람 피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뉴스에 나오는 통정은. 근데 여기서는 서로 짜고 이런 뜻이에요. 통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가 민법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지금 일제시 일본식 한자예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다가 모르면 휴대폰 요즘 전부 스마트폰이니까 인터넷 다 되죠. 자꾸 용어를 검색해 보셔야 돼요. 뭐 통정의 표시, 뭐 표현대리, 뭐 예를 들면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나중에 지나가서 나중에 물으려고 생각했다가 보면 또 다 잊어먹어버리고 뭘 물어야 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그때 모를 때마다 자꾸 용어 검색을 해보시라고, 민법에, 인터넷에. 그러면은 그게 해설 같은 게 여러 사람이 올려놓은 글이 많아요. 그러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특히 이제 1차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한 몇 달 동안은. 2차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왜냐면 1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에요. 이해도 하면서 암기해야 되고, 근데 2차 과목은 대체로 거의 암기하는 과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예요,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뭐 저도 TV방 강의도 했는데 TV에 가서 암기해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이해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암기해야 되죠. 민법도 이해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암기해야 돼요. 완전히 이해만 해가지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게 총칙에서 한 10문제 대략,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한 14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한 10문제, 그러면 나머지 6문제는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문제 나옵니다. 민사특별법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할 텐데 5개 법이 있어요. 5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개 법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한 문제씩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 나왔으면 내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6문제가 나옵니다. 공부할 양은 많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기출문제가 이미 26번 기출문제가 있어요. 25회까지 시험 치는데 왜 26번이에요? 15회 시험을 추가 시험이 한번 있었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미 26번 기출문제만 다 풀어보시면 90점 이상 무조건 맞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면. 그 특히 뭐 다른 거는 법이 자꾸 2차는 개정되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학개론 같은 거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 출제하러 들어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안 물어봐도 말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출제위원장이 그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요구하는 게 가급적이면 이의 신청 들어온 거 이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번에 수능도 이의 신청 받아줘가지고 출제위원장 사퇴하고 했죠. 그래서 학개론은 기출문제 지문을 활용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한대요. 이미 나왔던 문제는 검증을 받았잖아, 이제. 그거는 이미 뭐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지문 위주로 내라. 그래서 학개론, 특히 학개론, 다른, 뭐 1차 다 마찬가지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 다른 과목도 다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그 패턴을 유지하니까 그 기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똑같이 그대로는 안 나오겠죠. 5개 지문이 똑같이? 절대 안 나와요. 그걸 알고 있으면 풀수 있도록 응용을 해서 나온다고요. 똑같이는 안 나오고 좀 섞어서 내겠죠, 지문을.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를 쭉 보다 보면 해마다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도 학개론 못해서 할 말은 없는데 그 출제하는 교수님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뭐 학개론 지문에 뭐뭐할수 있다 이런 걸 대체로 엑셀하더라고요. 우리 법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할수 있다, 해야 한다 다 다른데 학개론에서는 뭐할수 있다 이렇게 지문낸 거는 대체로 틀리더라고요. 그 검토 뭐야 문제 그 테스트 받으러 오는 합격생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인용되면 돈을 더 주나 봐요, 수당을.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잡아낸대요.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하면은 그런 문제는 절대 출제 안 한대요. 왜냐면 학원마다 다르면 나중에 이의 신청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오냐면 학원 강사들이 그이 문제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 신청하라 이렇게 많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출제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그래서 이게 1차 과목이고요. 뭐 이게 지금 뭐 물권법에도 8가지가 있습니다. 계약법은 물권법이 이제 중요하고요. 계약법은 다 출제되는 게 아니고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와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출제됩니다. 14가지 전용계약이 있는데 현상 광고, 도급, 임치 뭐 이런 걸 출제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용어가 나오면 계속 모르는 용어는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법도 우리나라만 특이한 제도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전세권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전세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가 서서히 없어지고 뭐 반전세, 월세로 자꾸 빚전환되고 있죠. 지금 한40% 정도가 반전세, 즉 월세가 포함돼 있대요. 전세 일부 전세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올리는 금액만큼 월세로 전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 전세 있다가 2천만 원 올려달라면서 2천만 원 올리는 거 20만 원 월세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도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40%래요. 지금 전월세 시장 중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는 전혀 전세가 없어요. 오직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에 있어요,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세라는 게 레버리지 이펙트, 부동산 학계론에서 지렛대 효과라고 하잖아요. 지렛대 효과. 융자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집을 샀다가 팔면 이자 다 빼고 돈 남는 돈이 훨씬 더 많았죠? 계속 올라가면은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빌려 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끼고 뭐 1억, 10억짜리 집이라도 전세 끼고 융자 받고 하면은 돈 한 3억만 있어도 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팔면은 뭐 10억에 산 게 15억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자 다 빼도 훨씬 많이 남았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손해보거나 별로 오르지를 않죠, 부동산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점차 전세는 없어질지 몰라요, 한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전세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물권 제도입니다. 물권법에 있습니다. 자, 2차 과목은 제가 지금 강의를 맡은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뒤에 지금 여기에 뭐 이제 책에도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법이 처음에는 중부동산 중개업법이었어요. 법 이름이. 중개업법이라고 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 날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을 죄명을 바꿨습니다. 죄명 법 이름을 죄명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빼자고는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법 이름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넣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작년 시험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개가 분리됐습니다. 법 이름이 길면 사법고시에 나오는 법 이름은 글자가 길지 않거든요. 민법, 상법, 형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드라마 제목도 다섯 글자 넘어가면 히트하기가 힘들대요. 너무 긴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공신력이 실추된다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길게 다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협회에서도 다 요구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분리돼가지고 결국 시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플러스 중개실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법 이름이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에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중개실무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그러면 법령에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하고 두 개 합해서 약 70%가 출제되니까 28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실무에서 중개실무에서 12문제 출제됩니다. 그렇게 해서 4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제가 이 첫 달은 1월 2월에는 사실은 공인중개사법하고 중개실무는 거의 안 했는데요. 또 인터넷에 이게 올리면 왜 안 하냐 이런 게 자꾸 항의가 많이 와서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령 위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라는 거는 다른 과목에 나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럼 다른 과목에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가르치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실무인데 이거는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있죠. 거기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제가 먼저 강의하고 나니까 나중에 조금 약간은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민법 할 때 중개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하고 뭐 이러니까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혹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물어야지.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질문 받는 사람이 당황스럽거든요. 어쨌든 법령 위주로 하겠다고요. 이번 달에는 그 뒤에는 일부러 소홀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무라는 게 전부 다 다른 과목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공법에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제나 농지 취득자익증명제나 이런 거 공법에서 해야 되는데 공법에서 하기도 전에 먼저 제가 하는 건 또 예의도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실무라는 건 전 과목을 다 합해서 실무예요. 지적법, 등기법 이런 걸 다 합하면 그게 실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보다는 1, 2월은 법령 위주로 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과목은 이제 차차 또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고 먼저 공인중개사법 이걸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입니다. 모든 세법이 아니고 부동산 세법입니다. 모든 세법은 하면은 그 세법이 거의 한 30개가 넘어요. 근데 세목이 근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만 출제된다고요.
자, 공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한자가 공개적으로 공적인 장부에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게 공시법입니다. 그 등기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등기법. 그다음에 지적 공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지적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그냥 줄여서 흔히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12문제씩 출제되고요. 원칙적으로 세법이 이제 16문제 출제됩니다. 원래 세법이 옛날에는 여기서 20문제 출제되고 여기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근데 왜 이게 바뀌었냐면 세무사협회에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국토부에. 왜냐하면 이 세무사들이 해야 될 일을 이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잘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따라버리니까 세무대행을 맡기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법무사한테 등기대행은 맡기지만 세무대행은 요즘 잘 안 맡기고 있죠. 세금은 직접 내버리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그냥 그 이야기 해주고 별로 그 세무사를 활용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못 먹고 산다고 항의를 해가지고 세법은 작게 출제한다고요. 그 세법은 취득을 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 취득에서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가 있고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요것만 출제돼요. 원칙적으로 요거하고 조세총론. 그 여기서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시험에. 실제 우리 중개실무상은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되고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왜 양도소득세가 중요하냐면은 중개업을 해보면 손님들이 이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 설명을 해줘야만 의뢰받을 수가 있겠죠. 물건을 접수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못 팔겠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팔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거의 다 이 보유가세가 높아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거래세가 거의 없어요. 이게 보유가세고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거래세죠. 거래세. 외국에는 선진국은 거래세는 거의 없고 보유세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죠. 이제 조세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배세라든지 이런 건 간접세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내죠. 부가가치세 10%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물건 살 때마다 내는 거잖아요. 지금 모르면서 조세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올리는 거예요. 담배값 같은 거 올리는 거는 조세제한이 없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절반이 되니까 안 피는 사람은 좋아하죠. 올려도. 그러니까 그 조세제한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올린다고. 주민세 올리고 자동차세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원래는 소득세라는 거는 이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진세가 적용되잖아요. 외국도 다 그렇거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담배는 가난한 사람이 피든 부자가 피든 똑같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조세장이 적다고 부자들한테. 그럼 일부 가난한 사람 몇 명이 장해봐야 그건 별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쉬운 세금을 올리게 된다고요. 정부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게 조세장이 없는 것부터 올리게 되니까. 그 재산세 이런 걸 올리면 아마 막 반발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심할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이 심하면 없는 사람은 없으면서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런 주도세력이니까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공시법령 및 세법. 그래서 시험 과목은 다섯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수업은 여섯 과목을 듣죠?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시험 과목으로는 한 과목이다고요. 그래서 만약 가령들 예를 들어서 등기법 빵점 먹어도 요 다른 데서 점수 16문제 40점만 되면 과락은 아니죠. 지적법 빵점 먹어도 되고 세법 빵점 먹어도 다른 데서 점수가 나오면 과락은 아니라고요. 이게 세 개를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다 합해서 16문제만 맞추면 과락은 아니라고요. 공시법령 및 세법. 이게 세법 이런 거 수업만 충실히 들으면 충분히 점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아마 지금은 처음이니까 수업을 잘 듣는데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지면 뭐 다 아는 거고 맨날 했던 것도 또 다음 달에 또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안 들어요. 그 통계를 보면 끝까지 수업 들으신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잘 참고 듣죠. 근데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듣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성공하려면 그런 걸 잘해야 돼. 리액션을 몰라도 알아도 어머나 하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강호동 씨나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게 리액션을 잘해서 성공했거든요. 그 말도 저보다 더 사투리 써요. 강호동이 지금 마산이어가지고. 그럼에도 성공하는 이유가 처음 듣는 것처럼 재미있게 들어주고 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뜬다고요. 여러분도 억지로 참고 나중에 아는 걸 말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열심히 끝까지 수업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습 복습 말이 예습 복습이지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때까지 뭐 학교 다니지만 예습 복습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수업만 빠지지 말고 들어요. 아무리 헛소리를 한다 생각하더라도 그걸 들어야 돼요. 한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 저 인간 맨날 헛소리만 하고 짜증나서 못 듣겠다 이렇게 한 사람 미워하면 그 과목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시험 볼 때까지는 1년이니까 영원히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만 듣자는 건데 그것도 못 참으면은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서 부동산 하다 보면 별이별 손님 다 오는데 얼마나 진상들이 많은데 그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누군가는 있어요. 꼭 개인적으로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참고 끝까지 수업은 들어야 돼요. 저도 좀 지금 안티 세력이 많아요. 제가 저를 아는데 저도 좀 A병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평범하게 말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혹시 그런 말에 상처 받지 마시고 제 진심은 안 그러니까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냥 수업은 끝까지 들으세요. 미리 제가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공법도 약 350개 법률이 있어요. 공법이. 공법이 반대되는 게 사법이에요. 사법. 이제 사법이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고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사법은 그래서 민법이 훨씬 더 어렵다고 사생활이니까 사생활은 법조문을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전부 다. 이 사법은 다 판례가 있고 공법은 판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관계는 다 법조문에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건물 지으려면 시장, 군수구청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관계는 처음에는 공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민법보다 오히려. 민법은 오히려 사생활은 내 사생활하고 비슷하다. 많이 들어본 거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쉬워요. 근데 민법은 하면 할수록 사법은 어렵고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쉬워요. 암기만 하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했는데 뭐 시도이사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X로 내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강의하면 할수록 쉽다. 수업 들으면 들을수록. 자, 그러면 공법이 6개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라고 돼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시행됐는데 옛날에 이게 왜 바뀌었냐면 옛날에 그 경기도의 수지라고 있어 수지 용인시 수지가 난개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도시지역만 이게 규율을 받고 비도시지역은 규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국토의 계획입니다. 전국토입니다. 전국토 법 이름에 전국토를 먼저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을 줄이면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잖아요. 계획이 먼저 나와 있죠.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다고 이용이 먼저였어. 옛날에는 무조건 땅을 이용하는 게 건물 짓는 게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계획 세우고 기반시설 만들고 지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옛날에는 개발 위주로 먼저 개발해버리고 나면 도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분 요거 위주로만 합니다. 공법.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건축법. 건축법, 주택법이 있고 여기서 각각 7문제씩 출제됩니다. 7문제씩. 건축법, 주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여기서 6문제 출제됩니다. 각각 6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아마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달 강의하면 국토법 여기서 1달 해요. 거의 1달 이상 해요. 그럼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한 개 법으로 보면 이게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양이나 분량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국토법 하나하고 나머지 전부 다 하고 양이 내용이 똑같다고 분량이 공부할 양이 그럼 뒤에가 더 중요하죠? 역발상을 하면 그 모든 과목은 대부분 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거니까 민법도 총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공법도 국토법이 최고 어렵습니다. 역발상을 해야 뒤에 쉬운 거부터 민법 같은 건 민사특별법은 쉬워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돼요. 이거는 총칙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법도 뒤에를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건축법은 우리가 옛날에 19세대까지 지금은 주택법에 30호 뭐 30세대로 아마 이게 개정됐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조그마한 그 단독주택은 이거 빌라 같은 거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죠.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비싸요, 빌라가 비싸요, 대체로? 아파트가 비싸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인동 거리, 뭐, 102동, 103동 거리 제한도 다 있고요. 노인정도 설치해야 되고, 몇 세대 이상 되면 어린이놀이터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제가 다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더 잘 돼 있으니까 비싸죠? 도정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개발하는 거고요. 도시개발법은 그냥 나대지로 있는 임야나 전답 이런 걸 대지로 개발하는 게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죠. 그 농지가 사실상 이 농지가 중요한데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요. 농지법.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임야는 산은 아무나 소유해도 되죠. 농지를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청문회 때 뭐 위장전입했니 뭐 이런 말 나오는 게 농지 때문에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원칙적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뭐 편법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하면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도 가능하죠. 농사 실제로 짓지 않아도. 이 농지법이 실제 이제 중개실무상 중요하다고요. 농지법이.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오히려 쉬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 과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계략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공부해야 되는 기간 시험 과목 했고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이게 옛날에는 보통 뭐 6개월 정도만 공부에 전념하면 집중하면 거의 합격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통계를 보니까 1차 1년하고 2차 1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1년 동안만 거의 공부를 전념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내용은 많아도 다 이미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고요. 전혀 모르고 1회 시험이면 불안해요. 뭘 공부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패턴 최근 3년간 기출문제만 다 분석하셔도 80점 이상은 다 받습니다. 그 좀 더 이제 불안하면 한 5년간,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뭐 요즘 최근 뭐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근에 게 중요해요. 최근 경향이. 그 최근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고 공부한다면 한 1년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10개월 정도 지금 하면 충분하다고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하고 이제 했다가 안 했다가 직장 다니면서 하고 이러면은 몇 년 하는 거 금방 쉽게 몇 년 하죠? 저도 시험 5년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요. 10회 시험을. 99년도에 제가 합격했는데 저는 8회 시험부터 봤어요. 8회 시험을. 8회 시험이 95년도 시험이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냥 한번 봤어요. 어떤 시험인지 몰라가지고 8회 때 시험을 보니까 전부 다 한자로 나와 있더라고. 문제가 한자로. 지금은 한자가 아니죠. 8회 시험까지는 한자로 나왔어요. 저는 뭐 한자를 어릴 때 공부 잘해가지고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잘 읽지도 못하더라고. 한자로 다 나와 있으니까 8회 시험까지는. 그리고 8회 시험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공법이 1차 과목이었어요. 그럼 1차 과목이 이제 세 과목. 2차 과목이 세 과목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회 때부터 공법도 2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8회 시험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1000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이때까지 시험 26번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8회 때 1000명 정도 선발됐고요. 15회 때 역시 1000명 정도 선발했어요. 15회, 8회 두 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8회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럼 9회 시험 봐가지고 1차만 합격했어요. 그리고 10회 2차 합격했으니까 거의 6년인가? 6년이잖아요. 지금 95년도에 시험 처음 봐가지고 99년도에 합격했으니까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보니까 한 번 떨어지면 2년 기다려야 됐어요. 2년 동안 2년 지금 2년 남았다고 하는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2년 남았다고 하는데 공부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1년 있다가 시작한다고 이제 1년 남았을 때 그러면 이미 옛날에 알았던 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금방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도 또 한 번 더 떨어져 버리면 또 2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해마다 시험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연속이 된다고요. 그 혹시 작년에 보셨던 분도
지금 뭐 그렇게 시간이 빠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새벽까지 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페이스 관리를 해야 돼요. 10월 달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공부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 구멍이 다나 있다고. 이게 물을 아무리 지금 쏟아부어도 10월 달까지 안 가고 다 빠져버리죠? 그게 너무 지금 무리해가지고 지금 정력을 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고요. 물기만 안 마르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가 나중에 10월 달 되면 쏟아부어가지고 아무리 쏟아부어버리면 구멍이 나도 물이 넘쳐나잖아요. 그 10월 달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페이스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1, 2월에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막 지금 60점 이상 나와버리고 이래버리면은 더 이상 배울 거 없다고 하산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3, 4월까지 하다가 5월 달 되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한 70점 나와버리니까 점수가. 가더라고. 그랬다가 5, 6, 7, 8 집에서 놀다가 9월, 10월 달에 나와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냥 미리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지금 틀려보는 게 약이 될수 있죠. 페이스 관리를 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는 시나버로 해야 된다. 시나버로. 이게 사투리의 표준말이에요. 시나버로. 예? 네? 뭐라고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이게 대학 다닐 때 국어 시험에 교양 국어 시험에 시나버로의 뜻을 쓰시오 했는데 못 썼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금 기억해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 시나버로가. 시나버로 공부해야지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무리하지는 마시라고요. 자, 첫 시간은